어떻게 됐나요, 이브님? 뭐, 결과적으로 디거덕의 중요한 정보를 찾아냈어. 네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어디까지나 추론이지만 사실로 봐도 될 정도야. 또, 네 노래의 제목도 알아냈지. 듣고 있어요. 넌 어떤 예술가 집단에 소속된 예술가였어. 기계 부인이라는 작품에 출연했지. 거기서 부른 노래가 지금 네 노래랑 일치해. 결정적인 단서였다고 해둘게. 제목은 운명을 넘어서. 운명을 넘어서? 그런가요? 더 자세하게 이것저것 설명해주자면. 아니요, 이걸로 충분해요. 그래? 정말 괜찮겠어? 몇 가지 더 있어. 운명을 넘어서. 과거의 제가 지금 저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. 잃어버린 과거를 넘어서고 지금 삶을 받아들이라고. 괜한 집착으로 여러 사람을 곤란하게 한 것 같네요. 지금은 절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어요.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? 그건 그렇다고 해야겠지. 이브님, 정말 감사합니다. 저희의 은인이세요. 그래, 이 데이터를 받아. 네 운명을 넘어서를 완전하게 복원할 수 있을 거야. 감사합니다, 이브님. 그리고 가능하면 그 노래 지금 한번 들려줄 수 있어? 어머, 그거 좋네요. 내 품 안에